여러분, 이경진 선생님과 이경락 선생의 고수로 남도민요 흥보가중 화초장 축하 공연으로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향토민속놀이 성남 오리뜰농악 공연을 시작합니다. 야, 흥부야, 저 문무게 뻘건 것이 무엇이냐? 화자, 초자, 장자, 화초장에 옵니다. 유식허 척 하느라고 차자 하고 다 빠졌네. 그 유식허 척 그만하고 한 줄로 쭉 읽어봐라. 예, 형님. 화초장에 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더냐? 금은보화가 가득히 들었사옵니다. 흥부야, 그거 다 줘라. 그렇잖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치워놓은 곳이옵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였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이 등거리가 다 부러져 버렸다. 이리 내라. 짊어지고 가야 쓰겄다. 하우지만 형님, 그 전관하신 처지에 아 뭐지 짊어지고 가시겠사옵니까? 먼저 건너가 계시면 제가 하인을 시켜서 지어보내드리지요. 예, 도정놈 같은 이라고. 국가 경제 간에 그것도 안 주려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 나 간 뒤에 저 안에 것은 싹 빼버리고 빈 괴짝만 보내려고 그러지 너?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어라, 어라, 이놈아. 매사는 두려 튼튼이야. 이리 내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여. 내가 장에 쫙 깔려서 땀생이 등거리가 돼야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가는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헛날을 얻었다. 얻었네 화초의장 헛날을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청장 아니다. 부들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어이 고추장?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데? 아니요. 이 아저씨,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지라? 모르신다고라? 어메. 아줌니는 아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지라? 아줌매도 모르신다고라? 어메 환장해 죽겠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초 장초와 화장초 아니다. 어이고 이건 무엇인가.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고 이건 무엇인가.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노릇이 옷 갖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 어째 차이 부동이 웬일인가. 사람 욕망하다.
네, 이어지는 축하 무대는 성남 오리틀농악보존회의 김민주 회원의 선반 설장구를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성남 오리뜰로가 보존회 서상릉 선생과 홍유희, 김태호, 이윤재 보존회원이 오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비나리를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구나 봉황 눌러 대굴 짓고 대굴 앞에는 육구가 오령문화 작사는 작곡가 집을 마련했지 왕심이 정용이요 동구방위가 백호로다 동남산 한산동구 과천과 낙산 화산이 비쳐 동덕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부궁이라 원나는 금융찬이 자기는 사바세계 남도는 무주로다 해동님의 대항민국이 내 가족의 드시거들라 봉주사격 쏘냐 봉주사를 불러하자 봉주사 직선사료 사료 구려 살거리사 원균의 이별사료 봉오다라가 몽상살 몽상이면 더 상살이여 거상거서 달상이라 장인 삼채는 국채살 동네방낸 불날살 이웃지가도 회살살이라 도정난데 실물살 흙을 돌아 도살인데 돌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중나무는 동터살 아마당의 해동살이라 지붕마루의 용충살 혼인계사 두당살이라 마루대청의 성균이 없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체벽 벽파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는 삼신살이 화태면 된덕마살 매금실도 왕신 매금실도 조왕 대신 팔만사촌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이 굴뚝은 골대전골 가루떡에 새뉴각식 굴떡 밭둑 마태살 살강 밑에 댕그라가시 일책살 휘문으다가 금일장성대를 맞춰 원간을 소명하니 건고명이 대가정의 백사가 여유라고 만사가 여유라고 가루가 두가 잡순대로 삼지 마루니라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성남 오리뜰로가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성남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계시는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선생의 추모제 앞 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성남문화원 사목장 김정지입니다. 성남의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모든 활동과 공연이 불가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비대면 무관객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12월 1일 성남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간답하도록 본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오늘 향토민속놀이 2차 성남오리뜰로가 공연을 주최하신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날씨는 쌀쌀해지는 계절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을 합니다. 1년 중 가을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뗄나무와 김장을 하며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으로 인해 우리들은 모든 생활에서 긴장하며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성남시 전통 민속유로인 성남 오리뚤농아 한마당 공연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후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재앙이 물러가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리뚤이라 불리던 분당 구미동 일대에서 전승되어둔 오리뚤농악은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한 민속놀이로서 마을 주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미풍양속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한때 잊혀져 가던 중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회가 공동으로 애인농악 연회자였던 장양천, 김금배, 이종훈, 김현등님 등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7년 문화관광부 선전 전통예술복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복원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행사에서 상을 받는 등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정착하였고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무형 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1월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참으려버렸던 한 해를 무탈하게 잘 보내고 놀이돌농악 인성놀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고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전통 민속문화 보존과 전승을 애쓰시는 성남 오리뚤농악 보존의 양호 회장님과 공연에 참여하신 예술인 여러분 모두에 큰 박수를 드리며 후원기관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가 더욱 창대하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 회장님 저기 계신데요. 잠깐 그냥 일어나셔서 단원들한테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우리 문화국장님도 저 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히 개식 행사를 마치고 본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옛 광주군 낙생면 9mm, 현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는 오리가 많이 찾는다 해서 오리뜰이라 하였고 이곳에서 행해지던 농악을 성남 오리뜰농악이라고 합니다. 오리뜰 농악은 194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승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분당이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성남문화원과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가 당시 연희다들 중에 고 장양천, 김금배, 이종훈 선생님 등과 함께 발굴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보고 및 재현사업으로 지정받아 복원하였고 성남문화원 청원으로 2017년 1월 17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남오리뜰농악은 7채가락, 2채가락, 무동놀이 등이 있어 경기 우다리 농악의 한 갈래이고 고가를 쓰는 등의 둘의 농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지진, 십지진 등 특이한 살풀이가 자주 등장하는 생동감 있는 농악놀이입니다. 오리뜰농악은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공로상, 2008년 제7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우수상, 2013년 제5회 전국풍물경연대 종합대상, 2014년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예술상, 2016년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장려상, 2018년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예술상, 그리고 올해 개최된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성남시의 각종 대표 행사 등의 축하 공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 서상능 단장의 총연출로 오리뜰농악 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2차 성남 오리뜰로가 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